족자카르타에 있는 한국인 카페, 한국 카페? 한국 카페? 한인 카페? 또 아닌 그냥 족자카르타에 있는 하나의 카페인데 한글이 왕창 써져 있길래 와봤어요. 보면은 친구 카페. 친구 카페가 써져 있는데 어떨지 궁금하네요. 한번 같이 해보시죠. 오케이. 웨이팅이 기다리고 사람이 굉장히 많이 모이는데요. 오케이. Is there hand to person? No problem. Yeah. Smoking area. Yeah. 우와. 친구 카페라는 곳에 왔는데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 안에서 한글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는 곳인 것 같아요. 일단 가장 큰 거는 너무 더워. 네, 한 번쯤은 올 만한 것 같아요. 족자카르타에 올 만한 관광지 중에 하나 그런 것 같아요. 부대찌개. 부대찌개를 시키면은 스프, 그러니까 국물이 이제 육수지. 육수인데 유시진 오리니나 니쿠스 페이버릿 또면 설렁탕이 있어요. 우리는 설렁탕을 시켜볼 거고 2-3인분에 여기 있는 원자는 진짜 한국 돈이 아니고 인도, 여기다 0을 하나 더 붙이면 인도네시아 루피아로 그렇게 계산이 되고 있고, 삽입도 아니고 산입하다. 계란치즈 산입하시고 산입하시면 되고. 오, 역시 수박은 화채지. 역시 수박은 화채요. 김밥, 치즈김밥, 김밥에 케찹 친구, 케찹 친구, 주먹밥, 김치, 김치. 오, 팥빙수인데 돈수 팥빙수야. 계란 같다 이거. 계란 같아. 네. 돌솥 비빔밥처럼 만든 팥빙수요. 오리지널 팥빙수. 우와, 이쁘게 생겼네. 이거 좀 신기했다. 이거 좀 신기하다. 얼음 잘 안 녹을까? 잘 안 녹을 것 같아. 너무 더 얼음. 라면 빙수. 와, 이 사발에다가 넣어주네, 빙수를. 이건 아이스크림인가 보네. 딱히 먹고 싶진 않은데. 이거 참신하다. 이건 뭐야? 푸른 바다의. 부대찌개 같은 경우에는 국물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했는데 막 유시진 국물 막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그냥 설렁탕을 시켰어요. 설렁탕. 부대찌개 설렁탕. 되게 신기하니까. 부대찌개가 베이스가 설렁탕. 그게 어떤 건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열어. 짜잔. 부대찌개가 설렁탕으로 만든 부대찌개. 빨간 건 하나도 없어. 하얀 거. 하얀 거. 안 보인다 국물. 넣고 건더기. 그만큼 가격이 싸니까 안에 들어간 게 없어. 뭐 햄도 많이 안치 않고. 라면? 그래만 라면이랑 당면이랑 같이 들어갔어. 라면, 당면. 국물이 약간 짜다 싶을 정도로 되게 진국이네. 짜다 싶을 정도로 뭔가 그냥 새로운 맛인 것 같아. 새롭게 창조된 맛? 그치?
당면 올린 거 봐. 당면 이쁘게 말았어. 설렁탕이 들어가 부대찌개나 이런 거 빨갛지 않고 되게 외국인들이 먹기 맵지 않게 잘 고른 것 같아요. 그리고 짜장면이나 치즈 볶음밥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나올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약간 뻑뻑해 보인다. 빨리빨리 비벼라. 아, 천천히 비벼. 천천히. 국물 넣어. 이걸 좀 넣어서 오. 비벼. 아이디어 꿀. 어차피 육수잖아. 비벼. 오. 좋아? 깔끔 깔끔. 싹. 와. 한 입에. 짜잔, 치즈볶음밥입니다. 치즈볶음밥. 일단 볶음밥만. 와. 이야. 누룽지가 지 맛인데 이게. 누룽지. 이게 또 이 누룽지가 이 지맛이지. 이렇게 짝짝 눌러줘야 돼. 짝짝 짝짝. 자, 먹방 전문 그런 유튜버들 있잖아. 리액션 막 이러잖아. 되게 오버액션 하잖아. 막 이런 식, 막 이런 식 먹고. 쉽지도 않았는데. 쉽지도 않았는데 이런 식으로 오버액션. 입안에 들어가자마자 일단 첫 입은 그냥 이거야. 이거야. 내추럴. 한 가지 추천하지만 제품 추천하자면 더운 날에서 절대 뜨거운 음식 시키면 안 돼. 이 더위에 돌솥 비빔밥, 돌솥 치즈 비빔밥이 웬 말이야? 어? 비빔면도 있었는데. 비빔면도 있었는데, 아유. 이 더운 여름에 돌솥 치즈 볶음밥이. 잔돈 남은 거를 기부할 거냐? 그래서 기부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사실상 족자카르타를 타도 영어가 잘 통하는 지역이 아닌 것 같아가지고. 감사합니다. 땡큐. 트리마카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도 아니고 족자카르타에서 정말 한국의 문화를 좋아하는 사람들, 한국의 문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인 한국 카페. 진짜 한국 사람들은 여기를 한 번쯤 오시면 좋을 것 같고. 음식은 잘 모르겠어요. 음식은 잘 모르지만 여기 보시면 간판 같은 것들 보이면 진짜 정말 세계 곳곳에 우리 한국의 문화가 잘 퍼져 있구나,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구나, 이런 걸로 뭐 국뽕이라기보단 살짝 애국심 살짝 느껴지고 더 조심히 행동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디 세계 어딜 가든 한국 사람들의 그런 지켜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행동 조심하고. 그래도 고맙고. 사실 근데 솔직히 거짓말 안 하고 음식 너무 짰어. 여기 음식 드시고 많이 드시고 맛있게 드시고 물 많이 드세요. 더운 날 하니까. 바이바이.